이 시간에는 증권사 보고서들을 분석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애널리스트를 선정하기도 하는 스타 리포트를 저희 리서치 아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네. 분석을 하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 네. 이 취지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시장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선정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사들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하는데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이 선정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친한 펀드 매니저가 많은 그렇죠. 그런 어떤 사교성을 평가하는 인기의 척도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어떤 그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매일매일 이제 데이터화해서요.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데요. 매일마다 보고서 나오는 것들 저희가 집계를 해서 네. 첫 번째 지표는 저희가 A1 그 갭 상승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갭 상승은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얼마나 네. 높이 시작을 했느냐. 해당 보고서에 나온 그 주가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갭 상승을 했다는 네. 것은 바로 주가가 반응을 했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기에 보고서를 썼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고점 수익률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점 수익률은 시가 대비 고점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최성환의 보고서를 만약에 뭐 보고 나서 이제 그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갭 상승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들어가도 활용이 가능할까라고 네. 판단을 잘 못 내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고점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지 갭 상승 대비해서 뭐 5%에 시작을 했는데 이 보고서 영향력이 뭐 15%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A2 지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종가 수익률을 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시가 대비해서 고점은 많이 올랐는데 그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종가는 또 마이너스로 끝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애널리스트의 그 보고서를 이제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그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팔자. 네,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네. 재료 노출 형식으로 이제 파악을 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항목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실제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고서인지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굉장히 집요하고 면밀하네요. 네. 리서치가. 사실 네. 최성환 대표께서도 애널리스트를 네.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 경험에서 나온 예, 제가 지수가 아닐까. 저는 이제 네. 제 데이터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본인도 스스로 모릅니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쵸, 이런 지표 자체를 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지금 네. 특허도 출원 중에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려운 본인의 성과를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2020년도 데이터서부터 해서 그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뭐 영향력이 있으신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들이 매주 이데일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화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연하시게 되는 그 전우재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21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종가 수익률 기준으로는 2위에 랭크가 돼 있으신 네. 분이거든요. 화면으로 그래서 보여주실까요?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간 수익률 네. 상의 탭을 보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우재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21년도 데이터들을 다 그 종합해 봤을 때 종가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항목에서 2위를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그 앞으로도 보고서 쓴 이후에 이렇게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네. 그리고 2021년도 3월 달에 이제 DL이라는 종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셨는데 18%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SK이노베이션도 발간 이후에 21% 정도 상승을 하고 계시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한화투자증권의 전우재 연구원, 건설화학 담당 애널리스트신데 이분이 보고서를 내면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직접 반응을 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것을 빅데이터로 네. 네, 계량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한번 직접 이 연구원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한화투자증권 전우재 연구원이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맡고 계신 건설화학 섹터가 최근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원님의 보고서가 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컸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섹터, 아, 네네. 자 요즘 섹터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데 담당 섹터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건설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제 섹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화학 쪽 위주로 하고 있고, 네. 뭐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나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게 좀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건설 쪽으로 들어가는 화학 제품들 이 시황이 되게 좋아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집에 많이 머무르다 보니까 가전제품이랑 가구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좀 고부가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품들이 좀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초호황기 마진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 건설 특히 주력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화학 섹터는 뭐 엄청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언제까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일 텐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마진이 강세, 뭐 시황이 강세인 게 미국에서 한파로 인해서 이제 공급 차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공급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하반기에 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진 좀 하반기로 갈수록 조정이 될 거는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수요가 워낙 좋은 상황이라서 예전 대비해서 확실히 좀 레벨업이 된 거는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소폭 하향은 될 수도 있으나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 유지는 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네, 레벨업이 됐다라는 평가이시고요. 네. 네, 저기 미국 한파 관련돼서 수요는 늘고 있는데 지금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 수요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급 차질은 언제쯤 이렇게 풀릴 수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참고할 만한 그런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미국 한파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석유화학 공급에서 한 10% 정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게 최근 절반 정도 재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건 좀 유료 사이트 같은 데서 보여주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기 힘들고 리포트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재개가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나 뭐 이제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많이 나가면 수요가 좀 감소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이나 뭐 내년도가 되면 조금 더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흥국증권에 계시다가 이번에 하나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자리를 옮기시면서 이제 좀 데이터 수급이나 이런 쪽에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이런 쪽에 어떤 도움들은 좀 앞으로, 이직한 이후에 어떻게 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 저희 질문이 상당히, 예. 깊죠. 네.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활용을 할 것 같고요. 사실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니드가 이 신규 보고서긴 하지만 흥국에 계실 때도 계속 커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한파라든지 뭐 공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규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가구랑 이제 건설 쪽 시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일단 유니드에서 이제 목재 합판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가구에 들어가는 이런 합판이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 본업 가성칼륨을 만들 때 부산물로 염소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PVC란 건설용 플라스틱의 원재료로 들어가게 되는데 건설 쪽이 좋다 보니까 이제 PVC가 잘 팔리는 거죠. 그러면서 염소가 가격이 엄청 잘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 원재료 부분. 원재료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 부담은 없을까요? 판가 전이는 잘 되고 있는 편인지 앞으로 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무엇이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염소랑 가성칼륨의 원재료는 뭐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 계약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보통 수요가 좋은 경우에 이제 원재료가 상승하더라도 판가로 바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가성칼륨이라는 제품에서 전 세계 30%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격 결정력에 있어서 네, 꽤 뭐랄까 아주 의뢰 위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오히려 좀 갑의 위치가 아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성칼륨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제품에 조그만 첨가제로 쓰이거든요. 이게 한 0.1%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없으면 전방 업체들이 제품을 못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외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그 하객동 부지 매각이 그 결정된 사항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아직 공시는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탐방을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작년 9월 정도에 한번 공시가 올라오긴 했었고요. 보시면 이제 올해 6월까지 한 900억 정도가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OCI 아시는 것처럼 OCI랑 이제 뭐 삼광글라스, 유니드 같은 그룹사 계열이거든요. 여기 있던 예전 땅을 지금 모아서 화곡동에다가 지금 오피스텔이랑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 있었던 땅을 좀 파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가 측면에서 좀 볼게요. 최근에 95,700원의 최고가를 찍고 며칠 연속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요. 저희 투자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지금 이 떨어지는 것을 투자에 적기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 어떤 투자 전략을 가격 측면에서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최근 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뭐 세계 1위 가성칼륨 업체 치고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안정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게 일단 경쟁사들 증설이 없고요. 그다음에 건설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화학업체들은 미국 한파 영향이 끝난 다음에 공급 이슈가 있겠지만 저희는 좀 제품이 달라가지고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연구원님이 그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탐방을 많이 다니시고 하실 것 같은데 이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중소형주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느 섹터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아이디어를 얻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연간으로 좀 좋아 보이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지금 화학 쪽이 되게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공급 이슈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공급 이슈가 있었던 점이 풀리게 되면 공급이 늘어날 텐데 아까 유니드라던가 애경유화 뭐 송원산업 같은 이제 첨가제 업체들은 수요가 좋아지고 공급이 늘어날 때 오히려 더 많이 팔 수 있어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좀 하반기 들어서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유니드 포함해서 애경유화 그리고 송원산업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잘 전해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투자증권 전우재 연구원과 유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대표님, 네. 어떠세요? 들어보고 나니까 이제 궁금증이 많이 풀리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뭐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실 테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심층적인 그런 그 애널리스트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네. 뭐, 유니드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기존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기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중소형주들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송원산업과 같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최성환 대표께서도 예전 네. 애널리스트 할때 워낙 그 눈에 띄는 중소형주도 발굴을 많이 네. 해주셔서 네. 최 대표님의 견해도 궁금한데요. 네, 네. 저도 지금 뭐 예전에 애널리스트였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아, 애널리스트 일을 그렇죠. 하고 사실 있고, 네. 애널리스트이자 펀드 매니저이자 뭐 아니요, 저는 투자자이시자 펀드 뭐 매니저는 전부 다 아니고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무튼 저도 이제 그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그런 입장에서 네. 최근에 이제 뭐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부분 고점을 기록을 했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을 찾는데 상당히 지금 뭐 관심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섹터를 좀 보시면 뭐 네.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그런 섹터들 좀 위주로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조선, 건설, 화학 한 번씩 다 사이클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앞으로 좀돌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뭐 음식료라든지 IT 같은 섹터들이 아직 그런 그 순환매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런 섹터들 가운데에서 좀 좋은 종목들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와 IT요. 네. 네, IT 안에서는 또 어떤 네. 기업이에요? 좀 세분화해 그러니까 이제 주신다면.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호황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증설에 대한 투자 이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전공정 장비 업체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관계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제 뭐 투자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모처럼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 대표님 계속 나오실 것이지만 네. 모처럼 또 나오셨고 첫날이기도 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질문 아, 네.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네. 네. 질문 하나만 네,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네. 대표님이 꼽는 미래 성장 테마가 뭔지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그 정말 10년도 더된 때, 네. 리서치 센터에 계실 때, 네. 제가 기억하는 그 몇몇 종목군들이 정말 초기에 발굴하셔서 그 당시 네. 성장 동력이 됐었던 뭐 다날과 같은 종목 제가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도 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이 시장에서 그런 네. 테마를 아주 잘 선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이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목들을 많이 좀 발굴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가 이제 철강 섹터들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미리 좀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2020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포스코 광판을 뭐 보고서가 전무했었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알렸고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포스코 광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희가 시가총액 800억 원대의 보고서를 썼는데 지금 뭐 3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기에 이런 중소형 기업들을 발굴하는데 좀그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상당히 좋은 섹터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철강 섹터가 아까 그 전우재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섹터에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상당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련된 그 중소형주로 동양 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해당 회사가 그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H빔을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해당 그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판가전이가 잘 되면서 원재료 상승분을 판가전이가 잘 되면서 이번에 1분기,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련해서 보시면 좀 재밌는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최성환 대표도 함께 할 거지만 리서치 아름에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또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표님 오시니까 지금 동접자 수도 엄청 늘어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높게 네. 가지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도 꾸준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들의 시장 영향력을 함께 가늠하시고 또 분석하고 직접 네, 대화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리서치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